이번 에피소드부터 시작을 해서 대략 한 100개에서 150개 사이가 될것 같아요. 콜백과 톨백, 사이클 JS, 엑스스트림, 콜백, 톨백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. 이거 공부를 하신 다음에 실제로 글로벌 오토노머스 뱅킹, 그죠? 갭이라고 하죠. 갭을 실제로 코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. 지금 강의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2019년 4월 18일입니다. 2019년 0418. 컴퓨터 분야는 요 날짜가 참 중요해요. 워낙 기술 속도가 빠르니까 언제 녹화했는지를 기록을 남겨둬야지 나중에 학습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. 자, 어쨌거나 CycleJS라고 하는 것은 프레임워크이고, 그리고 얘들은 다 라이브러리입니다. 엑스트림이란 것이 나왔고, 그런 다음에 여기에 어떤 새로운 관점의 콜백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고, 엑스트림을 대체할 만한 것으로서 콜백이 구성되었고, 이 콜백의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기능, 데이터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 것이 톨백이에요. 요거는 나온 지한 일주일 좀 넘었어요. 한 2주일쯤 된것 같네. 자,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 나갈 내용들을 쭉 콜백부터 공부를 하고, 그다음에 엑스트림과 톨백 공부하고, 사이클JS 공부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. 그래서 지금 강의를 시작한 날짜가 4월 18일이고, 4월 30일까지 끝내려고 그래요. 예, 그 점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여기 끝나게 되면은 바로 이제 요 코딩 실제로 사이클JS를 이용해서 글로벌 오토노머스 뱅크 를 한번 코딩을 해보자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이 콜백의 알고리즘을 그림을 그려놨는데, 이 그림이 조금 보면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 전에 누구냐? 이 친구죠? 이 친구가 CycleJS라는 프레임워크를 만든 친구니까, 이 친구가 또 그걸 만들어 콜백도 만들고 다 만들었죠. 2018년 1월 30일 날 해서 Why We Need the Callbacks라고 하는 글을 올려놨는데, 아주 설명을 깔끔하게 잘했습니다. 이 친구 설명을 참 잘해요. 정말 설명을 깔끔하게 저도 강의를 하는 사람이잖아요. 그런데 들어보면 아 정말 설명을 잘한다. 핵심을 딱딱 집어서 쉽게 설명하는 그런 친구인데, 어쨌거나 이 콜백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글이 쭉 나와 있습니다.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다음 에피소드에서 제가 여기 있는 이 글들을 다시 한번 우리 한국어로 또 요약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에피소드 들어오기 전에 먼저 여러분 소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